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오늘부터 이 BTN에서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요즘에 이제 좀 비대면 그 언택트 이제 시대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맞추어서 저도 이런 프로는 이제 처음이게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그 반갑고 참 이런 또 시대가 있구나 하는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축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불교는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게 이제 사성제인데요. 모두가 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 괴로움을 소멸했을 때 바로 행복이 드러나기 때문에 본래 있던 본연의 행복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의 소멸을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말했을 때 이제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오랫동안 불교 공부를 하면서 아마 여기 청취하시는 여러분들도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비슷하실 텐데 불교 공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처음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또 다양한 방편으로 또 다양한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다양한 그 방편의 가르침을 공부해 왔었고요. 그랬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이것이 불교야라고 느껴왔던 그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저도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느 날 공부를 해도 해도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 숙제, 이거 왜 이렇지 하는 의문들이 자꾸 이제 저에게 화두처럼 이렇게 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문득 어느 날 그야말로 지금까지 내가 이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불교는 이런 거야, 수행은 이런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 깨달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만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어 라고 제 스스로 틀을 정해놓고 이것이 불교야라고 정해놓았던 그 틀을 한번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했다기보다는 내 스스로 갇혀있던 틀에서 한번 벗어나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불교는 우리가 대승불교의 그 가르침을 보통 보면 파사현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삿된 것을 파하기만 하면 저절로 참된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른 것이 저절로 드러난다. 문제는 불교에서의 핵심은 파사, 삿된 것을 파하면 바른 것은 이미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법화경에서는 제법실상이라고 해서 법은 실상이 완전히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완전한 행복의 가능성, 괴로움 소멸의 가능성, 자유로움의 가능성, 무한한 그 이 평화와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부처님에게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스님들에게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 같이 우리 모두 이 평범한 우리들 또한 부처님과 똑같은 그것을 이제 불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초기 불교에서는 뭐 해탈, 열반이라고도 하지만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핵심은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완전한 행복의 가능성은 이미 구족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고 괴롭고 아프고 과거에 잘못한 게 많더라도 못난 게 많더라도
남들보다 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이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모르긴 해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완벽한 진실이 우리 앞에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내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왜 못 볼까요? 분별 망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았던 분별의 생각의 습관, 그거 하나가 우리를 막을 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바깥에 돈이 없어서 혹은 누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성공을 못하니까 이런 다양한 내 외부에 나의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나의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내 바깥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믿으면서 살아왔었죠. 과연 그럴까요? 이 오늘부터 이제 하게 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주안점을 두려고 하는 것 또한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괴로워. 나는 힘들고 고되고 나는 업장이 두터워 그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불자분들은 스님 저는 팔자가 사나워서 업장이 두터워서 무슨 전생의 업장을 이렇게 많이 끌어안고 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업장이 두터워서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행복해지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또한 뭐 어찌 보면 한 20년 넘게 목탁소리라는 걸 통해서 많은 분들과 공부를 하고 또 힘든 많은 분들을 만나왔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분들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가 막 가슴이 저려오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아, 저렇게까지 힘들 수도 있구나. 아, 사람이 저렇게 힘겨울 수도 있구나. 저 또한 막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 20년 그 많은 분들을 만나오고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것은 확실하게 그 모든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구나. 자기에게서, 내 바깥에서, 어딘가에서 내 바깥을 향해서 쫓아나가고 추구하는 마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에게 그 완전한 행복이 구족되어 있다. 이미 구족되어 있다. 이 사실이 저를 얼마나 참 행복하게 해주고 다행스럽다라고 느끼게 해주고 또 이 사실을 많은 분들, 많은 우리 도반님들, 법우님들 우리 신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정말이구나. 우리 모두의 괴로움은 해결될 수 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한 지난 20년 넘게 군승 법사로 군에서 군 장병들을 포교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던 친구들도 많이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그런 젊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은 어찌 보면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뭐랄까 이 법을 이 부처님 가르침을 불교라는 용어 쓰지 않고 그냥 삶의 이야기로서 이야기해줬을 때 그 20대 젊은 친구들이 스스로 저도 저 친구의 저 괴로움이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을까?
싶었던 친구들조차 거기서 나름 벗어나고 또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지, 그렇지. 가능한 거지. 그런 어떤 고의 소멸이 정말 가능하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소멸이 정말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어떤 확신, 믿음, 그런 것들이 더욱더 생기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파사 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불교라는 종교는 인도에서 그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 전환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종교가 나타나게 된 종교가 불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교하면 왠지 고리타분한 것 같고 뭐 기복적인 것 같고 또 옛날 할머니님들께서 믿으시는 그냥 기도만 하고 옛날 같고 보수적인 것 같고 뭐 이렇게 우리는 느껴오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저를 아이 뭐 젊은 사람이 무슨 불교야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경외감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 다시 한번 보게 된달까? 이런 느낌으로 저를 보는 것들을 제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불교라는 종교는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2000년 넘게 불교 역사가 이어왔고 또 선해 황금기 이후로도 1000년 넘게 불교 문화, 불교 전통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 불교 문화적인 요소 또 신앙은 사실은 좀 많이 2000년이 지나오면서 바뀌고 변화될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 기도라고 말하는 것들도 어쩌면 2500년 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없던 것들이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 방편들이 변화해 오던 그런 과정들을 당연히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불교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어떤 방편도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방편의 효용 가치지요. 다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편이 아름다운 것은 임시 방편이라는 말처럼 방편은 전부 다 임시로 세웠다가 깨뜨릴 수 있을 때 진정한 그것은 방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선에서는요. 그래서 입파자재라는 말을 씁니다. 세울 립자, 깨뜨릴 파자. 방편을 세웠다가 방편을 깨뜨릴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진정한 방편의 효용가치라는 거죠. 방편을 계속 쓰기만 해서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야 라거나 그 방편에 사람들이 머물게 하면, 집착하게 하면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법이 아니죠. 불교의 무주법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왜 머물지 말라고 하고 집착하지 말라고 할까요? 머무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집착할 게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니 스님, 불교는 다른 거는 다 집착 안 해도 불교의 가르침에는 집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불교의 교리는 이거는 절대 진실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도 나는 평생 법을 설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의 모든 교리는요.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쥐면 돼 라고 해서 불교 교리에 집착하거나 머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편이 아닙니다. 불교 교리를 이제 앞으로 차차 하나씩 공부를 하겠지만 연기법이든 무아든 삼법인이든 사성제든 12초, 18개, 오온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이거야.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야. 그러니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다. 무아, 나도 아니다. 나와 세상 모두가 연기된 것이라 실제가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무상하고 무아인 것 아니냐. 오는 실체가 아니다. 12초 18개가 진실이 아니다. 모든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디에도 우리가 멈춰있지 않도록, 머물지 않도록, 집착하지 않도록, 세울 때 세우더라도 깨뜨릴 때 깨뜨릴 줄 알도록 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임시로 세우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랄까요, 지혜로운 법문은 계속해서 세우기만 하는 법문이 아니라 스스로 세웠다가 또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것을 깨뜨릴 줄 아는 법문입니다. 오늘 첫 강의 날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게 불교야,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수행이야, 이게 훌륭한 수행이야, 수행법 중에 이거는 옳고 저거는 틀렸어, 뭐 초기 불교는 어떻고 선불교는 어떻고 대승불교는 어떻고, 제 스스로 이건 옳고 저건 틀려, 이 수행법은 좋은데 저 수행법은 별로야 라고 취사간택하면서 공부를 해왔더란 말이죠. 저의 허물을 제 스스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문득 제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불교라는 이름으로 취하고 있었구나. 취사간택하고 있었구나. 이건 진리야라는 마음으로 취하고, 저건 비진리에 가까워라는 마음으로 버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혔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오늘 첫째 날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아마도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신다면, 취사간택하는 마음으로 아, 저 스님 이라고 팔짱 끼고 앉아서 아, 이 스님 설법 잘하네, 못하네, 아, 저 얘기는 너무 어렵구나, 내가 들을 만한 근기가 안 되겠다, 아, 저 얘기는 뭐 다 아는 얘기야, 너무 쉽구나, 이런 식으로 취사간택하는 마음을 잠시만 유보한 채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동안 제가 불교계 안에서 좀 치우쳤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때로는 깨뜨리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할 겁니다. 내가 세워놨던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깨뜨려지지 않고서는 괴로움의 소멸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괴롭다라고 할 때 10년, 20년, 30년 하나의 지점에서 30년 동안 그 괴로움을 깨뜨리지 못하신 분들을 뵈요. 근데 그분께 그분이 사로잡혀 있는 지점을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무슨 말씀하세요 스님, 저는 그거 집착하지 않습니다, 혹은 스님 저에게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건 좋은데 저보고 이건 정말 옳은 생각이에요, 제 인생 전체를 이 생각 하나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걸 내려놓으라면 어쩝니까, 그거는 내려놓으라는 얘기 하지 말고 제 괴로움만 없애주세요, 당신이 쥐고 있는 거 요거 하나는 놓지 못하면서 이것 때문에 괴로운데 이거 노란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스님, 근데 내 괴로움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그거 내려놓으라 했을 때 결코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문득 그 한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요, 그분들 표현이 뭐 어떠냐면, 어떻게 나는 한 생각 내려놓은 것뿐인데 내가 지난 10년, 20년, 30년을 이 한 지점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유로운 걸 내가 왜 공연히 붙잡고 있었죠?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굳게 믿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 생각이었네요. 사실은 자기의 허물에서 놓여나면,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경전에서 보면요, 자기 눈에 눈병이 있으면 허공에 허공꽃이 흩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눈병인지 몰랐던 거예요. 바깥에 이렇게 허망한 무언가가 실제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사실은 모든 것이 자기 허물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의 문제는 전부 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100%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나에게 있구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공부를 덜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구나, 자기에게서 그 원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 바깥으로 늘 쫓아다니던 자기 한 생각이 자기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내 허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차차 공부를 하겠지만, 나 아닌 타인, 이 세상, 나도 진실이 아니고 이 세상도 진실이 아니에요. 한 생각 허망한 망상이 나를 조작해서 만들어냈을 뿐이고 세상을 내가 조작해서 만들었을 뿐입니다.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게 해줘서 나는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닙니다. 자기 마음 하나에서 한마음, 일심이라고 하는,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 하나에서 삶과 죽음도 나왔고요, 나도 너도 나왔고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이 세상 우주 만유가, 삼라만상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나왔어요. 세상 안에 내가 와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이 우주가 펼쳐지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고 하는 온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몸에 갇힌, 몸뚱이에 갇힌 그 생각밖에는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나고 생각이 나야 이렇게 느끼니까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죠. 자기 분별 망상을 고집하고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취하는 동안에는 진정한 행복은 올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이 진실에 정말 간절히 목말라 해보겠다. 여러분, 그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사실은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마음 내는 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마음 내면, 마음 이걸 마음 공부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마음 내면 마음 내는 대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될까요? 마음에서 내가 정말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수행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금강경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금강경에 염불해라, 독경해라, 독경이라는 건 있죠. 뭐 좌선해라, 아니면 뭐 다양한 수행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별로 없죠. 금강경에서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하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요.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발심해라, 마음을 내라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서울에 이제 큰 사찰에 가서 이렇게 초청법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 계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금생에 내가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습니다 하는 발심을 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한 분 계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불자분들은 내가 어떻게 깨달아? 내가 어떻게 부처가 돼? 괴로움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언젠가 우리는 생사와 대적할 날이 오거든요. 생사와 대적해서 이겨낼 수 있는 이 공부를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지 내가 지금은 복이나 짓고 그러다가 언젠가 다음 생, 몇 생 후에 그때 가서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면 내가 마음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째, 발심을 해야 한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우리 도반님들 중에 저는 금생에 부처가 되겠습니다 하고 발심을 했습니다 하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아, 몇 분 손이 이렇게 올라가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도 이렇게 비대면 이렇게 법회를 하는데요. 놀라운 시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옛날에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 조주, 마조, 황벽 스님 같은 걸출한 스님들께서 지금의 이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법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면 그래서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 제한된 공간에만 법을 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개적으로 법을 펴실 수 있었다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까요?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 당시에 출제가자 할 것 없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놀라운 시대였죠. 출가자뿐 아니라 제가자들조차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우리가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마조, 황벽, 임제, 조주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나라 때 선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그 당시 스님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한 스님 밑에 뭐 백 몇십 명의 깨달은 도인들이 나타났다거나 또 그 스승을 찾아서 가다가 그 마을에서 노파 분들께서 할머님들께서 이 법을 찾아온 스님들에게 법거량을 하면서 아주 혼을 내는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출가자, 재가자 할 것 없이 그 스님 밑에 가까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방거사 많이 알지만 방거사, 보살님, 따님 전부 다 쉽게 말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깨달음이 무수히 일어나는 또 하나의 시대가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애석하게도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망상을 부려본다면 지금의 시대가 그 세 번째 인류 역사상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수히 많은 정말 도인 아닌 도인들이 출현하고 있어요. 서양에도 우리나라에도 평범한 주부,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학생 이 공부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놀라운 점은 지금의 시대는 인터넷이 있고 이렇게 유튜브가 있고 이렇게 방송 매체가 있고 불교 TV가 있고 언제나 집 안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내가 버튼만 누르면 리모컨만 누르면 편안하게 이 스님 저 스님 이 스승 저 스승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자기 마음만 확실하면 자기 마음에 발심만 있으면 누구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첫째, 발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나는 금생에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셨다면, 1000년 전에 선해 황금기 때 무수히 많은 스님들이 공부를 하셔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왜 나는 못하겠느냐 하는 배짱이 있어야죠. 저 같은 수행 못하는 사람은, 근기 약한 사람은 그냥 복이나 짓고 몇 생 후에나 출가해서 그때 가서 깨닫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부처님 가르침은 불의중도잖아요. 불의중도. 중도는 불이, 둘이 아니다는 거거든요. 차별심, 분별심을 여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출제가 근기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여자는 못 깨닫는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부처님 불이 중도가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부처 될 가능성은 누구나 똑같다. 거기에는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점은요, 불교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열심히 공부하면 그 결과가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면 운동을 잘하게 돼요. 근육을 열심히 키우면 근육이 늘어납니다.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망가지겠죠. 인과법으로 진행이 되죠. 타고난 게 좀 있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좀 있어야 좋은 대학을 가고 공부를 잘해요. 운동신경이 조금은 타고나야 운동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마음공부만은, 이 마음공부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했지만 조금 넓게 얘기를 한다면, 이 불교 공부, 마음공부는 불자만 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심지어 타종교 성직자분들, 타종교 신도님들은 막 너무 많고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지금의 시대는 정말 놀랍게 이게 열리는 시대구나. 어떤 과거에 제한된 틀, 이것만이 네 편, 내 편 둘로 나눠놓고 그 중에 하나만 취하는, 그래서 편 가르기식의 이런 시대가 아니구나.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시대이구나. 쉽게 말해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사실에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불교는 불교만을 위한 종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가르침이죠. 일체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의 주 관심사지, 불교 신자 늘리는 게 주 관심사가 아닌 것이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강한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발심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첫째, 강한 발심을 하시면 됩니다. 발심 안 하면 안 됩니다. 발심하면 왜 될까요? 이 세상은 내 마음, 네 마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세상은 온통 한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 하나 발심을 하면 이게 온 우주 전체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부처님 마음과 내가 둘이 아니고 스승의 마음과 내가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간절하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고 발심하는 사람은 문득문득 채널을 돌리다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돼요. 하다못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책을 훑어보다가도 나를 깨어나게 하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왜 만날까요? 내가 발심이 있었기 때문에. 발심이라고 하니까 불교 전용 용어 같은데,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괴로울 때 괴로운 이 현실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됩니다. 마음으로 하는 공부거든요. 내가 이 마음에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발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발심만 했다고 무조건 되지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생각의 습성이 분별심이라고 해서 우리 생각의 습성이 기존에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생각들을 취하고 있어요. 집착하게 됩니다. 옳다 그르다라고 나누어 놓고 옳은 것만을 집착하고요. 이거는 불교고 저거는 올바른 불교가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에 갇혀 있습니다. 이 틀을 깨려는 마음, 입파자재라는 방편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만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한 단계 넘어서는 자기의 틀을 깨는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틀을 깨지 못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있으면 자기 틀을 왜 못 깰까요? 내 스스로 자기 생각에 자기 스스로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 있으면 스스로 마음을 열게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서 내가 이 부처님 가르침에 내가 정말 한번 나를 내던져보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견해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머리로 옳다 그러다라고 해서 취사간택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지 말고 속았다 치고 내가 한 몇 달만이라도 마음을 열고 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삿된 것을 깰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거든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지점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확인한 뒤에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불교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틀을 깨주기 위한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잘 안 듣기 쉽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불교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틀이 있거든요. 그 틀을 못 내려놔요. 그 틀을 내려놓지 못하면 자기가 그 틀에서 한 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뭐 100% 확신을 드릴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그런 이제 자신감이랄까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해보니까 자신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와서 얘기를 해줘도 안 될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내가 금생에 깨닫겠다. 깨닫겠다가 너무 거창하다면 깨달음 뭐 필요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의 방편의 말일 뿐이에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왜 그럴까요? 우린 누구나 100년도 안 되는, 뭐 100년까지 갈 거 없죠. 우리 여기 화면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몇 년 후면 이 세상에 저를 포함해서 다 없을까요? 뭐 모르긴 해도 한 50년 이내에 우리가 다 이 몸뚱이는 사라지지 않을까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이 생사와 대적할 날이 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한테 오겠어, 설마? 한참 걸리겠지. 그렇게 빨리 내가 죽겠어? 내가 그렇게 갑자기 뭐 말기 암 판정을 받거나 갑자기 무너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겠어? 지금 나는 아직 젊은데? 아직 건강한데? 우리는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50년 이거 길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라는 것 또한 자기 생각에 만든 환상이거든요. 지금뿐이에요. 지금뿐. 오로지 지금뿐이라서 언제 발심을 하느냐? 지금 발심을 해야 됩니다. 신기한 점은 내가 발심을 하면 내가 마음을 내면
내 마음이 온 우주 법계 전체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간절하게 발심을 하면 우주 전체에서 응답을 해요. 응답을 합니다. 왜? 세상이 나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 간절한 마음에 이 세상에서 막 응답을 합니다. 스승을 나에게 가져다 주고 좋은 책을 가져다 주고 깨달음을 가져다 주고 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인연을 가져다 주는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째 날인데, 첫째, 간절한 발심으로 나의 괴로움의 문제를 반드시 내가 해결하고 금생은 내가 가겠다. 죽음이 닥쳐오기 전에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해결하고야 말겠다라는 간절한 발심. 그리고 그 발심 위에 열린 마음으로, 갇힌 마음이 아닌, 불교는 이런 걸 거야라고 이렇게 제한한 마음이 아닌, 방편을 세울 때도 있지만 그 방편을 깨뜨릴 줄도 알고 내가 갇혀 있는 곳에서 뚫고 나갈 줄도 아는 그런 열린 마음. 이 두 개 다 마음이죠, 마음. 이건 마음 공부라서 그렇습니다. 막 열심히 수행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내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공부가 이 마음 공부고 이 부처님 공부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날인데 여러분 모두가 오늘 진심으로 간절하게 깨달음을 발언하고 발버리심을 일으키고 마음을 활짝 열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게 될 이 공부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